전력 강민훈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네, 오늘 정말 소중한 승리를 챙겼습니다. 그동안 조금 힘들었을 법도 한데 승리 소감 먼저 들어보고 싶네요. 일단은 저희가 3점을 챙겨와서 너무 기쁘고, 저희가 그동안 그 경기를 하면서 되게 힘든 경기를 많이 했잖아요. 오늘은 그래도 진짜 요 근래 5라운드 통틀어서 제일 좋은 경기력이 나왔던 것 같아요. 네, 말씀하신 대로 정말 어려운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었습니다. 사실 한 달 동안 거의 뭐 3세트 승부가 없었는데 또 하루 쉬고 나온 거라서 체력에 무리가 좀 갈 법도 했는데 오늘 컨디션 좀 어땠습니까? 일단은 선수들끼리 체력에 대한 부담을 신경 쓰지 말자고 얘기를 많이 했고요. 우리 카드도 저희 전날 바로 게임을 했기 때문에 뭐 조건은 거의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왔습니다. 오늘 경기에서요, 정말 이 속공에 대한 자신감이 좀 남달랐거든요. 오늘 좀 어떤 생각을 하고 경기에 임했습니까? 저번 경기에도 속공을 많이 썼는데 저희 팀이 일단은 잘 플레이적으로 잘 되려면 속공을 잘 통해야 한다는 거를 감독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그렇고 오늘도 속공 전형을 좀 많이 가져가자라는 생각으로 들어왔습니다. 그렇다면 좀 속공을 배분하는 강민웅 선수만의 좀 기준이 있을까요? 일단은 제가 예전에는 하나 주고 하나 빼고 다른 거 주고 속공 주고 다른 거 주고 이런 식으로 했다면은 이번엔 그냥 걸릴 때까지 진짜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고 들어왔습니다. 네, 또 오늘 경기 전과 중간중간 감독님과 얘기를 나누는 모습 좀 많이 보였거든요. 좀 어떤 조언을 많이 해주셨나요? 일단은 제 토스 리듬이나 그 폼 같은 거를 체크를 해주셨고 플레이적으로 지금은 이게 더 나으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. 네, 아무래도 감독님께서 좀 세터 출신이다 보니까 좀 애정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. 감독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좀 한마디 해주시죠. 일단 저를 많이 믿어주시고 저한테 이제 부담을 덜어주시려고 많이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경기를 보다 하겠습니다. 네,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. 승리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한국전력 강민웅 선수 만나봤습니다.